포인트 15번 명령 프롬프트 가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라는 거는 PR로 MPT인데요. 신속한 이런 뜻도 있고 뭐 즉각적인, 그래서 명령어를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상태, 명령 대기 상태예요. 그래서 예전에 MS-DOS 시절에 MS,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명령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명령 실행할 수 있고, 당연히 대소문자 구분이 없어요. 이거 조심하시고. 그다음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복사할 내용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DIR이라는 명령어로 내용을 갖다가 봤을 때 복사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왼쪽에 조절 메뉴 단추가 있거든요. 그래서 편집에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플러스 M이고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범위를 설정을 해요. 그리고 유념하실 게 엔터를 누르게 되면 복사가 돼요. 그리고 메모장이나 이전 시간에 배운 메모장이나 워드 프로세서에서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EXIT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거나 닫기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명령 프롬프트 창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종료가 된다라는 거. 실행하는 방법은 시작에 윈도우즈 시스템에 명령 프롬프트 또는 실행에서 CMD 시험문제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CMD COMMAND 명령의 약자예요. CMD 그래서 CMD만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또 검색 상자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전체 화면 보드라 그래서 윈도우즈 10에서는 Alt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창을 전체 모드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맞다 틀리다 좀 조심하시고요. 윈도우즈 10에서는 Alt 엔터를 누르게 되면 결론적으로 전체 화면 모드로 바뀐다. 이렇게 또 알아두셔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지금 윈도우 키 누르고 R을 누른 상태에서 CMD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본 대로 EXIT 치고 엔터를 누르거나 또는 이따 종료 단추, 이번에는 우리 작업 표시줄에서 작업 표시줄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요, 작업 표시줄 밑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우리 화면은 안 보였지만 작업 표시줄 설정을 클릭하시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시작 단추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거나 윈도우 키 플러스 X를 누르게 되면 우리 빠른 링크 메뉴 열기 아시죠? 거기서 명령 프롬프트를 윈도우즈 파워쉘로 바꾸기, 여기가 켬으로 되어 있으면 명령 프롬프트가 윈도우즈 파워쉘로 바뀌어서 나타나요. 현재는 켬이잖아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제가 눌렀습니다. 또는 윈도우 키 누르고 X, 여기에 윈도우즈 파워쉘, 윈도우즈 파워쉘 관리자 파워쉘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파워쉘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령 프롬프트가 뜨게끔 하려면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설정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화면은 안 보이지만 여기서 얘를 끔, 그 다음에 다시 윈도우 키 누르고 X 누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면 명령 프롬프트 관리자가 나와요.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를 클릭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아까 CMD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DIR이라고 치면은 디렉토리 목록, 파일 목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CLS 클리어 스크린, CL은 클리어, S는 스크린, 그럼 화면이 지워지는 거예요. DIR 또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도스 시절에 DIR/W와이드 넓게 나타나는 거 뭐 이렇게 명령어들도 배우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DIR로 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복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바로 이 부분이에요. 편집이 있지 않습니까? 편집에서 표시 Ctrl+M 또는 표시,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하게 되면 범위 설정이 돼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은 복사가 된 거예요. 아까 우리 화면에서 살펴봤듯이. 그 다음에 우리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른 다음에 노트패드 기억나시죠? 노트패드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확인, 메모장에서 편집에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넣을 수도 있어요. 뭐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은 아니지만
저장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 왔으니까 우리 핑이라는 명령어, 인터넷이 제대로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핑핑핑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하나 이렇게 드리고 갈게요. 127.0.0.1 루프백, LOOPBACK, 자기 컴퓨터 주소를 뜻하는 거죠. 루프백 -T. 우리 자출에서도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이에요. 인터넷이 제대로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핑핑핑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는 거다라는 거죠. 잘 인터넷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컨트롤 C로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 요 내용을 갖다 그대로 또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편집해서 표시, 마우스로 드래그 한 다음에 엔터.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노트패드 들어가서 현재 인터넷이 잘 되나 안 되나 확인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메모장에 저장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겠습니다. Alt Enter를 누르게 되면, Alt Enter를 제가 누를게요. 보세요. 전체 화면 모드로 바뀌었죠? 윈도우즈 10에서는 Alt Plus Enter를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바뀐다. 이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EXIT 치고 엔터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돌아가는 거 기억나시죠? 방금 전에 했었던 거. 네, 이렇게 해서 명령 프롬프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